스마트폰으로 송금이 쉬워지고 간편해진 것까지는 좋은데 잘못 보내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잘못 입금한 상대방의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도 못한다거나 혹은 요구해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또 받은 적 없다고 시치미를 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 차고 송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 반환 청구만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돈을 입금받은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돈을 받은 사람이 고의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돼 있으면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상대방의 실수로 돈을 받아놓고도 돌려주지 않은 비율이 무려 53%나 된다고 합니다. 실수 한 번에 이렇게 아까운 돈을 포기해야 할까요? 고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여기 이런 억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아주는 제도인 거죠. 금융회사를 통한 차고 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돈을 보내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에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잘못 송금된 돈이니 돌려주라는 안내를 하고 그래도 거부할 경우 법원의 지급 명령 등을 통해서 차고 송금된 돈을 회수합니다. 차고로 보내준 돈이 회수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안내비용, 제도 운영비 등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돈을 잃게 된 많은 분들이 빠른 시일 안에 돈을 찾을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그런데 예전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는 해도 애초에 돈을 잘못 보내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죠? 송금 금액과 계좌번호, 수취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꼭꼭 확인할게요.